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프로리그 공구 1공 시즌 시즌 투수와 위메드 복수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이 박세현이고요. 본 말씀에 이승훈 그리고 정로의 설명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기 펼칠 시즌 투수 위메드 복수. 뭐 분위기가 지금 많이 엇갈려 있습니다. 위메드 복수 같은 경우에는 3승 1패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시즌 투수 2승 3패 패배가 더 많아요. 예, 뭐 전력상으로 좀 하위권에 분포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뒤엎고 위메드 복수가 지금 현재 2위를 내달리고 있죠. 아, 3연승을 한 이후에 MBC 게임 히어로에게 2대3으로 아쉬운 패배를 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3연승을 해놨고 그 흐름을 아직까지 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CJ 두수까지 잡으면서 연승을 또 달릴 법한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이영환 선수와 그리고 박성균 선수의 프로리그에서 잘해주고 있고 네. 거기다 신노의 박세현 전상욱 선수까지 이제 합류하면서 위메이드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엔트리에서 그러한 기세를 반영한 네. 네, 선수의 엔트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딱 별명 봤을 때 위메이드 복수가 더 강해 보이죠. 예, 신노열 박성균 선수 그리고 이영한 박세정 선수 모두 다 화려하게 별 하나를 완성시킨 이런 모습인데 네. CJ 엔투스 같은 경우는 변형태 선수라든가 뭐 마재윤 진영환 선수가 아직까지 별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이런 불안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도 이 CJ 엔투스가 뭐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팀의 엔트리 상으로 실험도 많이 했었고 팀의 어떤 새로운 체제를 정립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예, 확실히 좀 마음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부터 하루하루씩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세트 경기에 조병세 선수를 배치를 했고 최근에 MSL 진출하면서 13연속 MSL 리거가 된 마지훈 선수가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거기다 이제 팀의 적의 에이스를 볼 수 있는 김정우 선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S 결정전까지 간다면 충분히 김정우 선수의 네. 출전도 예상이 되거든요. 무조건 오늘은 잡아야 됩니다. CJ. 그렇죠. 2승 3패 성적을 거두고 있는 CJ 투수입니다. 여러 가지 엔트리를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좋은 페이스를 끌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어요. 예, 항상 기분 좋은 출발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실험을 하는 와중에 뭐 다른 팀에게 스나이핑도 당하기도 하고 0대3 패배, 아쉬운 패배도 뭐 여러 번 있었던 이 CJ 투수인데 네. 뭐 확실하게 이제 팀원들의 성적 자체가 쭉 올라가는 그 시기까지 좀 기간을 조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실험과 페이스 조절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에 맞을 위메이드 폭스 좀 새롭게 비상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긴 했었습니다만 뚜껑이 열리고 나니까 위메이드 폭스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출전하지 않은 전상우 선수까지 굉장히 기세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위메드 폭스의 이런 기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확실하게 든든한 적을 한 이영한 신노선 두 명의 선수가 오늘도 출격을 하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지가 오늘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박세정 선수도 살아나고 있고 그 이후에 뭐 박성균 선수까지 좀 같이 일어서주면서 팀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밸런스가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인리그에서는 탈락을 했지만 박성균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좋거든요. 네. 그렇죠. 자, 오늘 1세트 경기는 변형태와 이영환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시즌2세 변형태 선수가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죠. 네, 테란전에서 모두 패배를 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가 다른 때보다 좀 사기가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네, 상대하는 이영환 선수 지금 위메이드 폭스에서 페이스가 제일 좋은 선수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닌 선수거든요. 네. 그런 선수를 잡아먹으면서 변형태가 분위기 좋게 출발을 한다면은 네, 오늘 빠른 승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변형태 선수가 1세트 경기에서 확실하게 지금 승리를 해줘야지만 분위기 오늘 이끌어가서 3대0 승리까지 노려봅직하거든요. 과연 변형태 선수가 이영환 선수 잡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스의 이 변형태가 나왔다면 위메드 폭스에는 또 이영환 선수를 전면에 배치를 했는데 최근에 MSL까지 올라가면서 기세를 드높이고 있어요. 네, 어느새 이영환 선수가 양대 리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최근에 정말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리그 안에서는 저그대 저그전만 2승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뭐 타 종목전 중에서 테란전이 좀 좋지 못했었거든요. 네. 과연 자신의 유일한 숙제인 테란전만 오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영환 선수 더 높은 곳을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약점으로 손꼽히는 테란전에서 최근에 조병세 선수를 잡아내고 MSL에 올라간 이영환 선수입니다. 과연 그 분위기를 오늘 경기에서 이어갈 수 있을지. 1세트 대결 변형태 이영환 선수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거든요.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위메드 폭스가 만났습니다. 1세트 경기 변혁태 선수가 출격하는데 테란전에서 계속해서 연패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는 저그전입니다. 변혁태 선수가 선봉에 서서 이영환 선수를 잡아주면 되는데 최근에 이영환 선수는 자신의 약점까지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과연 첫 번째 대결에서 어느 팀 먼저 승리 따르게 될지 1세트 경기의 전장 용호름으로 가보겠습니다.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테란 CJ토스의 변형태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죠. 갈색은 변형태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이영환 선수는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오버로드가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테란과 저그의 지금 현재 용오름에서의 성적이 7-3으로 테란이 앞서고 있는 이런 전장이에요. 원래 저그 대 저그전이 참 많이 나오던 이런 전장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테란과 저그가 많이 맞붙으면서 테란이 이 맵에서 현재 저그를 상대로 5연승 중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변형태 선수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플레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보여줬던 뭐 변형 메카닉이나 확실하게 이제 이런 플레이보다 원베럭스 더블, 투베럭스 더블 이런 플레이들이 확실히 지금 저그에게 압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충분히 오늘 또 변형태 선수가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봐요. 네. 한상봉 선수한테 패배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 못 챙기고 있는 변형태 선수가 네. 오늘 이영환 선수 상대로 대결에 펼치게 되죠. 공식전에서 5연패 중입니다. 확실히 네. 변형태 선수가 뭔가 베테랑 테란 플레이어로서 팀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라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첫 승신고를 오늘이야말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아주 투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난 8월 이후에 계속해 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변형태 선수 연패를 끊어주게 되면은 뒤에는 조병세와 마지은이 바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CJ 엔투스가 오늘 좀 무리 없이 네. 승리하려면 변형태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영환 선수의 드론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12드론 앞마당하면서 천천히 이후에 나가는 정찰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각선으로 뛴다는 얘기는 보고 맞춰간다는 뭔가 준비가 돼있다라고 좀 말해주고 있네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테란 진영을 확인하고 있는 이영환 선수고요. 바로 네. 앞마당을 가져갑니다. 어떤 빠른 승부 이런 걸 걸어오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변형태 선수가 뭔가 최근에 페이스가 아주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그... 네. 선캐스 그렇죠. 네, 페이스가 아주 좋지 못하기 때문에 초반에 빠른 승부를 걸 수 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은 빠른 게스가 올라가거든요. 뭔가 이 이영환 선수도 이 테란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론 정찰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보고 그 이후에 잠바다 해처리를 펼치고 있는 이영환 선수인데 예. 스포니클보다 게스가 먼저 빨랐고 그 이후에 해처리였어요. 예, 근데 그걸 봤어요 변형태 선수가. 네. 예. 일단 보니까 그 변형태 예, 지금 미네랄 한 개를 계속 치지 못하게 저런 플레이 좋죠. 네. 그러니까 변형태 선수는 원베럭스 더블을 좀 무난하게 가져가는 상황이라면은 이영환 선수는 굉장히 지금 부유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12 앞마당을 해놓고 게스 건설을 드론 두 개 더 뽑고 그냥 스포닝 풀이었습니다. 그렇죠. 게스 자체하면서 자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 이영환 선수인데 변형태 선수가 정찰이 빨랐죠. 지켜본 이후에 바로 앞마당 커맨드 센터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터프하게 플레이를 하려면은 역시나 이제 바이오닉 병력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바깥쪽으로 계속 나가보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텐데 바이오닉 병력을 가지고 말이죠. 네. 네, 이영환 선수의 체제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을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앞마당을 하고 난 이후에는 상대방의 선공을 일단은 받아내고 그 다음에 자신이 공격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SCV의 꾸준한 정찰 그리고 SCV를 오래 살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네, 최근에는 2회처리 레어보다도 3회처리 간 이후에 이제 레어 가고 럴코로 이제 테란의 입구를 막아낸 이후에 이제 하이브 운영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영환 선수는 역시나 또 지금 레어를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후에 뮤탈스키 띄우고 빠른 가디언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영환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곧잘 잘하거든요. 네, 그렇죠. 12분 30초 가디언 보여주면서 한 경기를 따내고 그렇죠, 또 올라가지 네. 않았습니까? 예, 단장의 능선에서 그랬었죠. 예. 바로 그런 그좀 테란에게 이 공격은 참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만한 이런 공격들을 잘 시도하는 데다가 저글링도 아주 곧잘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영환 선수에 대해서는 뭔가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방의 길을 누르는 것보다도 확실히 좀 탄탄한 수비 그리고 정확한 정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스파이어 네, 스파이어 테크 바로 올리고 있는 이영환 선수입니다. 네.
와, 이렇게 드론 쫙쭉 늘려줘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영환 선수가 분명히 미탈리스크를 띄우면서 두 번째 이제 게스 멀티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변영태 선수가 이영호 선수가 정말 잘하는 플레이. 네. 미리 좀 진출해가지고 두 번째 멀티를 좀 견제를 해주고 항상 적응의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향기 잡아주고 머리 숫자 줄여준 이후에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이영환 선수입니다. 한번 네. 흔들어놨어요. 뮤탈리스크를 조금 더 강하게 쓰기 위한 이런 사전 작업인데 저런 플레이를 종종 잘 합니다. 역시 이제 저글링 쓰는 걸 좋아하는 네.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SCV 정찰 들어갔죠 지금. 바로 아래쪽 6시 쪽에 추가 처리 올리고 있는 이영환 선수예요. 네. 야, 저거는 이제 추후에 테란이 두 번째 멀티로 가져가게 되는 그곳에 미리 건설을 했고 네. 이렇게 되면은 뮤탈리스크 계속 체력 없는 것은 이제 저 지역 5시에서 체력 회복해지면서 지속적인 게릴라를 하겠다. 네. 그냥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거의 온리뮤탈 시스템으로 이제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을 가둬놓고 그 다음에 가디언까지 띄우겠다라는 이영환 선수의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예, 12분 30초 가디언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입구 쪽에 방어타워 하나까지 확인하고 있는 변영태 선수인데 네. 지금 이영환 선수가 가스 채취량도 많고 그 이후에 스파이어 테크도 빠르게 올렸거든요.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까지 해가면서 뮤탈리스크의 힘을 한동안 줘보겠다라는 이런 이영환 생각. 이영환 선수의 후보님께서 네. 오늘도 네. 응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네요. 오시면 승률이 높아지거든요.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예. 정말 어려운 경기도 뒤집어냈어요. 정말 그 예. 드론 다 그 템플러 경제 당하면서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서도 약간의 좀 응원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영환 선수가 MSL까지 네. 발을 내딛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이 병력이 많은 걸 해줘야 됩니다. 저 병력이 진출해서 아마도 정체를 통해서 5시에 멀티 했을 거는 정보는 가져오기 힘들 거든요. 왜냐하면 예상하기 힘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네. 자, 내려오고 있죠. 뮤탈리스크 내려갑니다. 예, 뮤탈리스크와 이제 저글링이 뛰어다니면서 아, 상대방이 SCV 정찰이라든가 혹은 아, 머린이 바깥쪽으로 멀리 나가서 활동하는 거는 최대한 좀 방지를 해줄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확장,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어진, 이 두 번째 확장 기지를 뭔가, 야, 이거 되게 히든리스크네. 오. 자, 하나씩 하나씩 찍어 잡아주면 지금 아래쪽에다가 추가로 히드라 리스크단을 올리고 있어요. 이게 오버로드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3cm 드랍도 지금 가능할 수 있어요. 예, 시스템입니다. 뮤탈리스크로 정신없게 만들어놓고 뮤탈리스크에만 내가 집중하는 이런 체제다라는 것만 인식시켜주고 예, 갑자기 3cm 드랍 넣고 두기 뚝 떨어져도 본진 안쪽에서는 타격 입을 수 있거든요. 네. 야, 이거 충분히 변영태 선수가 속을 수가 있어요. 네, 좀 더 오버로드까지 온 걸 봐서는 거의 확실해졌고 그러니까 이영환 선수가 이런 플레이로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견제하면서 하이브 운영하는 경기를 너무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변영태 선수가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제 낙관한다면은 네. 확실히 3cm 드랍에 필요를 줄 그렇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뮤탈 공격만 계속 이어진다 생각했다가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뮤탈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아, 이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나는 바깥쪽으로 진출할 거야라고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이쪽에서 아, 오버로드 뭐 두 개의 저글링과 러커가 타서 본진 안쪽에 뚝 떨어지는 예, 뮤탈리스크 이외에 다른 유닛의 데미지를 입으면 한동안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예, 그 전에 이 뮤탈리스크가 얼마나 연기력을 아, 충분히 발휘하면서 상대방의 발목을 붙잡아 놓느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손에 쥐고 있다가 풀어주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히드라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영훈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게 10시에 지역 이제 메인 베이스 멀티 입구에 보면 저글링이 홀드 해놓으면서 내가 마치 10시에 지금 멀티한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결론은 밀고 나오는데요. 뮤탈인 척하고 하이브 운영인 척하면서 럴코로 드랍을 하겠다는 생각이고 자, 지금 찌링이 나갔을 때 럴커 면제 들어가면 본진으로 럴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2기, 3기까지 모아놓고 있는 이어서 4기까지. 네, 어차피 지금 저 정도의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3배럭에서 나오는 유닛을 계속 손에 쥐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로 슬슬 빠지면서 성큰과 이쪽에 럴커 2기 변태될 때까지 시간만 벌어주고 보면은 분명히 그 뮤탈리스크에서 가디언으로 갈 것 같은 체제인데 하이브를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형태가 여기에서 SCV를 반시계 방향 쪽으로 돌려가면서 뭔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영환 선수의 전략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네. 네. 자, 러커 2기. 자, 그리고 아래쪽에 4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태워요, 태워. 야, 의도를 아예 몰라요. 갑니다. 그러니까 늘상 뮤탈리스크를 상대로 해왔던 그런 운영을 변형태 선수가 하고 있고 예. 모든 병력이 안마당 그리고 많은 병력 수가 진출해놨기 때문에 빈집이거든요, 완전히요. 네. 주력 병력이 빠져 있습니다. 본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변형태 선수의 머릿속에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계속 예.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상대방의 어떤 의도를 그러니까 멀티를 찾아도 지금 없고 그렇죠. 이게 수비하러 병력도 안 온단 말이에요. 아, 드랍인데. 자, 갑니다. 야, 나와봐야 탱크 한 개 나왔을 건데 예. 자, 럴커 내기를 밀어내기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터렛까지 파괴가 되면은 남은 건
스캔밖에 없거든요. 저도 스캔 하나도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 뮤타리스크는 빨리 가서 스캔 깨버려야 되는 게 지금 뮤타리스크 역할입니다. 공이로 완료가 됐고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흔들어주고 있는데 이영화 서슴이로 네. 아 지금 변호사 선수 한 번에 들어 당했거든요. 그렇죠. 저한테도 걷어내야 됩니다. 예, 뮤탈리스가 위쪽에 떠있기 때문에 머리 펼쳐서 온다고 하더라도 되게 까다롭거든요, 지금. 네. 오면서 다 녹아요. 네. 하나씩 하나 찍어잡아주고 매직 시켜야 되는데. 예, 싸우는 위치도 안 좋기 때문에 배영태 선수가 빨리 걷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걷어내고 서플이 다 터졌습니다, 지금. 서플이 막히고 있죠. 후반 병력이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 스캔가 터지면은 스캔이 하나란 얘기군고. 네. 아, 이영환 선수의 전력이 완전히 통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크게 당했습니다. 공격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순식간에 어느 정도 명령이는 갈갈 먹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지금 걷어냈어야 되는데요. 매딕이 없습니다. 지금 네. 4길에서 함부로 지금 달려들 수도 없어요. 예, 이영환 선수가 병력 더 뽑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추가 해처리를 조금 더 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쓰리가스 체제에서 경기 완전히 끝내겠다. 야 네. 랠리를 화끈하게 이쪽으로 찍었네요. 그렇죠. 예, 뮤탈스크 때문에 안 돼요. 뮤탈스크 때문에. 그렇죠. 밸런스 게이지보다 뮤탈도 있고 아래쪽에 네. 러프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닉 병력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 뭐 엔진을 매 아카데미 서프라이즈 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거를 결론적으로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뒷심에서 병력 선수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어떻게든 건물 올려서 베스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뮤탈리스트 양극기에 대고 거기다 업그레이드까지 돼 있습니다. 네, 커맨센터는 뒤로 지금 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머리는 홀드하고 네. 결국 이제 탱크와 베스리 합쳐질 때까지 최대한 지금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그가 이동안 해도 이제 추가 공격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자원은 저그 자원을 안정적으로 먹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란이 이걸 막아내고 본진을 완전히 복구하고 역습을 나갈 수 있는 상태냐라는 게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다 아카데미까지 파괴가 됐습니다. 네. 자, 저런 건 빨리 들어 옮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확실히 러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떠있는 뮤탈리스크가 문제이기 때문에 스타포터 올라갔겠다 드랍십으로 좀 견제를 해주면서 네. 이 뮤탈리스크를 본진을 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죠. 다시 안정화시키고 그 이후에 그림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되는 변형태 선수입니다. 본진 쪽에 주요 건물들이 파괴가 됐어요. 네, 저 드론 6기는 완전히 지금 잊어버렸네요. 예. 다시 복구를 하고 있는 변형태 선수. 예. 자, 이제 찾았습니다. 보내고. 네. 지금 6시 쪽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6시 쪽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병력들, 이제 어느 정도 병력 모아가면서, 저글링과 러커 모아가면서 하이브타도 될 만큼, 지금 테란에게 타격을 줬습니다. 네. 탱크만 잡아도 어차피 러커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쉽사리 못 나오거든요, 테란이.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베럭스의 불이 다 꺼진 걸로 봐서는 서프라이즈 디퍼 공사가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병력 추가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 이후에 게스멀 테나더 가져가면서 무난하게 하이브 운영하고 울트라 리스크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이 얼코로 한 번 더 변형선수의 진출을 좀 막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아, 이번에 안 맞아 돌리는데요. 그냥 예. 좋아요, 그냥. 체제가 좋아요. 상대방이 어차피 탱크가 많지 않고 나온다면은 그냥 그 머린과 베슬 즉 SK테란 체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히드라 러커 체제로 상대방이 못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하이브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 갖거든요. 네. 하나씩 안고 이레디 그래도 이레디의 공격이 들어갑니다. 네. 빠르게 지금 하나 빼줬고 하지만 위쪽에 러커의 압박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병력 조금 더 이제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운영보다도 지금은 히드라 로커로 체제를 잡아서 상대방이 탱크를 많이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이런 공격을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추가 확장 준비하고 병력 충원하고 있는 이영원 선수가 지금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고요. 네. 네, 이거는 진짜 이대로 기지에서 갇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드랍십으로 좀 다른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영원 선수의 오버로드 위치도 되게 좋아서 지금 드랍십이 날아갈 만한 경로에 오버로드 다 지금 퍼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카데미 다시 올렸고 서플라이도 어느 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병력 생산이 필요한데 와. 예. 스피드업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네, 2타 공격하고 있어요. 예, 상대방이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 이제 탱크를 어느 정도 모으면 분명히 저 변형태 선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상대방의 멀티를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 왔는데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또 드랍을 시도해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15호불 한번 깊게 내셔본 이영환 선수입니다. 네. 히드라 충원하고 있고 퀸즈네스트까지 올리고 있는 이영환. 네. 예. 지금 스커지가 있는데 예. 뮤탈리스크였군요. 정말 피해 없이 하이브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의 드랍. 자, 네. 걸렸어요. 의도는. 그렇죠. 병력이 미리 대기하고 있고요. 네.
확실히 노련하네요. 변현태 선수가 당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지 않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너무 좋고요. 예. 자, 여튼간에 이영환 선수는 변현태 선수의 진출을 다시 한 번만 막아주면서 하이브까지 가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거고, 자, 변현태 선수에게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강한 한 방을 늘 줘야 돼요. 자, 아래쪽에 들어 의도는 알아차렸고요. 계속해서 예. 신경을 써줘야 되죠. 예. 어, 많아요. 네, 병력 많이 모아놨죠, 지금도. 하이브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디팔로 나오기 전에 뭔가 승부를 걸어봐야 될 겁니다. 이 배영태 선수는 상대방이 어쨌든 레어서도 지금 체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란의 한 방으로 상대방의 병력들을 갉아먹으면서 뭐 드랍십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바퀴 돌려가지고 멀티 하나씩 깨면서 병력감에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이 지금 유일한 약점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지금 레어터키 체제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럴커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냥 맞으면서 들어가서 버로 후에도 밀어낼 수 있는 병력인데, 자, 나가는 이렇게 시선을 센터로 고정시켜놓고 약간의 좀 게릴라가 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부턱대고 나갔다가는 이어서 병력이 다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럴커 숫자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하이브까지 올라가서 디팔러 뜨게 되면은 진짜 테란 입장에서는 한방조합이 있다고 하단도 못 말리는 네.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어플에도 히드라가 좋아요. 네. 공방 1억 씩 껴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것도 이제 이영환 선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드랍 시도하면서 투 챔버를 일찍 돌렸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잘 됐고 럭커 숫자도 꽤 많습니다. 네. 자원도 부족하지 않고 포커스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제 하이브인데, 하이브 올라갈 때까지만 시간을 끌면 되는데 반대로 변형태 선수는 시간을 끌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예. 이 레어테크에서 상대방에게 엄청난 데미지 입혀야 변형태 선수예요. 잠시면은 네. 이영환 선수 강력해지거든요. 아, 진짜 3방향으로 러커와 히드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덕 위에도 지금 있고요. 네. 자, 지금 이 변경도 엄청 많은데 이게다가 아니라 언덕 위에 또 한 무대, 그 아래 그렇죠. 또 한 무대 다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네.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3방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워살 기세입니다. 예. 본진 쪽에서도. 자, 내려오죠. 뒤에도 내려오고요. 야, 이쪽에 내려오고요. 아, 여기서 갈가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아래층에는 병력까지 무너뜨려야 되는데, 버텨내야 되는 변형태 선수. 자, 어떻게든 이 병력 막아내고도, 자, 본진 쪽까지 올라와서 확장기를 밀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시스템도 많이 상했고요. 네. 소모전도 안 되거든요, 배영태는요. 예. 어쨌든 지금은 또 배영태 선수가 병력 싸움에서 확실한 또 효율을 보인 게 뭐냐면은 네. 머리의 아래 위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이제 병력을 갉아먹는데 큰 이득을 거두기는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레어테크이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이런 거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배치가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숨을 좀 오래 살린다면은 분명히 이런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병력을 갉아먹고 나서 뭔가 상대방에게 자원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공격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싸우기는 정말 잘 싸웠어요. 원래는 병력 규모만 놓고 보면 당연히 변형태 선수의 병력이 모두가 소진되어야 맞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잘 싸워줬고 네. 그래도 초반에 입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더 게릴라성 플레이는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아래쪽에서 병력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쪽을 두드리고 있는 변형태 선수입니다. 네, 럭커 진짜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네, 앞쪽 뒤쪽으로 덮치는 가운데 좀 병력 손해가 꽤 있었고요. 네. 다시 한 번. 아, 이것도 중요한데요. 아래쪽으로 디펜시브. 자, 이제 럴커 버로우가 잘 안 됐어요, 지금요. 예. 자, 히드라와 럭커로 또 대결을 합니다. 디펜시브 한 방이 예. 정말 또 중요했고, 또 뒤쪽에서 잘 덮쳤기 때문에 이 병력 잡아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테란에 지금 확장이 없는 상태에다가 예. 드랍십도 돌려서 이득을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디팔로 나오는 거는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영환 선수가 싸움을 정말 잘하네요. 네. 확실하게 뒤쪽에 마린의 어떤 호위 아래 뒤에서 탱크의 지원 사격이 있었어야만 변형태 선수가 그나마 좀 이제 유리한 싸움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뒤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그림도 안 나왔고. 야. 자, 돈이 없네요. 안마랑 네. 미네랄 다 떨어졌고, 옆에 멀티는 이미 이영환 선수가 미리 가져갔기 때문에 먹으려면 두시 먹어야 돼요. 자원 채취량도 네. 거의 4배 앞서가고 있는 이영환 선수예요. 예, 원래 그 대규모 한방 싸움에서 이기면서 드랍십으로는 멀티 깨고 자신은 추가 확장 시도하면서 정면으로는 조이고, 이런 상태까지 변형태 선수가 사실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러질 못했고 이제 부랴부랴 멀티 따라가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저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고 뱃을 터져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네. 병력이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변형태는 이 병력 잃으면 충원 병력이 나오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 병력들은
상대방의 주력 병력들을 잡아먹으면서 6시를 깨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추가 확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커스 체제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아직 이제 또 디팔러가 나와서 점점 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싸울 네. 필요 없어요. 이영환 선수가 뒤쪽으로 물러서고요. 3초간 네. 디팔러가 나와요. 나오게 네. 되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후의 싸움은 무리해서 싸울 필요 없고 예. 그냥 이렇게 성큰 건설하면서 시간만 더 끌어주다가 디팔러 나오고 마지막 최종 전투 펼치면 됩니다. 이영환 선수 말이죠. 네. 그렇죠. 탱크랑 베슬만 끌어주고 있는 이영환 선수.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유닛이 탱크랑 베슬이거든요. 그렇죠. 한방병력이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팔러를 중간에 나왔어요. 네. 디팔러 디팔러가 지금 상태에서 시간을 한 번 더 끌어주게 되면은 다음에 히드라 러커가 나왔을 때 예, 플레이그 다크 수엄 그다음에 히드라 러커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드라스가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곳곳에 방어 타워 예. 올리고 있는 이영환 선수고요. 그래도 병력이 좀 많아서 확실하게 지금 이제 10시 쪽 멀티만 밀어내고 드랍스로 본진 떨어뜨린 다음에 5시에 이영환 선수의 멀티 여기는 게스가 2000짜리라서 예.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여긴 버린다고 치더라도 10시 지역 밀어내면서 본진 드랍스 떨어지고 이래서 피해 좀 주고 그러면 그래도 몰라요. 미리 와서 대기를 하고 있죠. 확인하고 왼쪽으로 빠지고 있는 변형태 선수입니다. 네, 라이더 스포너까지도 예. 갖추게 있고 자르슈 내립니까? 자, 여기서 다크소. 문제는 그래도 이제 테란이 한방병력에 조합된 힘은 강력한데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숙제를 못 풀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가먹힘을 당하면서 아까 디팔러의 시간이 어느 정도 끌린 이후부터는 사실 좀 힘들었죠. 많이 힘들죠, 테란이. 네. 라이더 스터너를 네. 달고 또 병력이 내려와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네. 전혀 패를 잊지 않았어요. 난전에 정확하게 대처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정면을 끊겼고 지금 나가 있는 병력이 본진을 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 본진을 밀고 멀티 하나를 돌려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올라오는 변형태 선수. 가장 중요한 전투인데 네. 상대방 디팔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밀어내고 상대방의 확장기지 끊어야지만 미래가 있는데 네. 지금 앞마당까지 이렇게 타격받고 있어가지고 네. 못 밀었죠. 결국 이제 10시도 못 밀었고 문제는 이 저그의 이런 식의 유닛 갉아먹음에 테란이 떨어져요. 네. 네. 테란이 정확하게 대처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마당의 미네랄이 조금만 더 보존되고 그랬으면은 좀 변형태 선수가 이후에 근데 이렇게 대치 상황이 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좀 센터까지 진출했을 때 본진을 밀어버리거나 게스멀티 하나를 과감하게 좀 밀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연결이 됐었어야 됐는데 확실하게 이영환 선수가 뭐 과거에나 초반만 강했다 이러지 요즘에는 중후반 운영 잘해요. 네. 자, 밀어붙이고 아래쪽 내려오고 있는 이영환 선수 남바당 쪽에 자원 채취는 끝난 상황이고 본진쪽으로 올라갑니다. 입구가 예. 막혔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더 버티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 돼버렸죠. 네, 드랍십으로 지금은 실어 나르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네, 그런 의도 자체도 지금은, 통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통했다고 하더라도, 저우에게 지금 타격을 너무 많이 입었기 때문에, 테란이 추가 멀티를 지킬 수 없다면, 열심히 밀어도 소용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6시가 돌아가고 있고, 또 위쪽도 돌아가고 네. 있어가지고, 베럭스 정전입니다. 불 다 꺼졌어요. 자원 회전율 면에서, 이영환 선수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변형태는 네. 병력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디팔러까지 왔죠. 이거 네. 맞추면 그냥 뒤집니다, 어디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네요. 급방을 치는 거죠, 지금은요. 경기 끝났습니다. 이영환 선수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를 접수했어요. 네, 이영환 선수 뭐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경기였다고 봅니다. 네, 3개스를 보면서 뮤탈리스크가 떴을 때는 뮤탈리스크의 힘을 꽉쥔 운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배영태가 하기 마련이고 터렛을 평소보다 더 건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네, 그것을 노린 그러니까 터렛을 많이 건설하고 바깥쪽으로 머린이 외출하는 그 타이밍을 노린 러커 3cm 드랍 이런 게 완전히 주요하면서 네. 배영태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3연패의 그렇죠. 트롬에 빠졌어요. 용호룸에서 테란의 연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패를 끄는 선수는 이영환이에요. 네, 이렇게 돼서 용호룸에서의 테란 연승 저그룹 상대는 연승은 5연승에서 마감이 되는 거고요. 확실하게 과거의 이영환 선수는 그냥 준비한 전략을 잘 활용하면서 공격력이 좋다라는 평가가 네. 다였다라면은 이제는 선수 상대방의 선수의 수를 역이용하는 그런 이제 전략까지 준비가 되고 야 이영환 선수의 발전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1세트 경기를 먼저 선취한 위메이드 폭스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박성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 리그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리그 내에서 박성민 선수는 강력합니다.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3연승 중이죠? 네, 네. 그렇죠. 상대는 조병세 선수. 야 이영환 선수를 묵묵히 뒤에서 지금 응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또 이영환 선수가 힘을 받고 1세트 경기
승리를 따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할머니 버프가 분명히 있는 네, 거예요. 있죠. 예, 그 할머니의 기운을 받아서 네. 이영환 선수가 언제나 게임을 할 때는 뭐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 탈출 잘하고 그렇죠. 완벽한 경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네. 모습을 보면서 위메이드 폭스의 이제 감독을 맡고 있는 김양준 감독도 되게 좀 할머니가 할머님이 오신 것을 보면은 좀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영환 선수는 여러 가지 수를 들고 나왔어요. 뮤탈리스크로 마치 끝낼 것처럼 하다가 그러면서 회심의 드랍을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대방이 당연히 뮤탈리스크 그동안에 이영환 선수가 대테란전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흐름이구나라고 네. 생각할 즈음에 그렇죠. 중요한 이제 럴커 내기가 본인의 드랍이 됐기 때문에 변영태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리란 네. 무리가 있었습니다. 추가 확정 위치가 6시였고요. 그 이후에 드랍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을 완전히 몰랐다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실수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외출한 병력은 여기까지 오는데 왜 뮤탈스크가 자신의 본진 안쪽에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달려들지 않을까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올까 하다가 아차 싶어서 본진 안쪽으로 회군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미 이제 본진 안쪽에 드랍이 또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럴커가 드랍되기 이전 그림까지는 변영태 선수 자신도 경기는 되게 좋다. 네.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뮤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렇죠. 이게 중심이었죠. 드랍병력이 네. 나갔습니다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결국 바깥쪽에 외출하다가 의문점만 가지고 본진 안쪽에 들어왔는데 본진 안쪽에 들어와서 보니까 벌써 럭커 4기가 드랍이 돼 있고 게다가 뮤탈리스크 자원을 아주 최대한 타이트하게 써서 뮤탈리스크의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데다가 뮤탈리스크를 더 초월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이 한순간에 힘을 응축시킨 이영환 선수의 계산된 플레이가 변형태의 의문점으로 가득한 머릿속을 완전히 헤집어놓으면서 네. 첫 번째 경기 위메이드 폭스의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죠. 패슬도 없었고 미드컷 네. 스캔밖에 없었는데 스캔도 이렇게 파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럭커를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이후에 그림에서 변형태 선수의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서프라이즈 폭스 다 파괴가 되면서 확실히 귀심이 부족하고 본진 자원 뭐 커맨스 등 이미 한번 들었고 하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약간의 좀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네. 네. 위쪽에 사이언스 퍼실러트를 짓고 있었습니다만 베슬이 늦었죠. 네.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안쪽에 아카데미도 파괴가 됐고 그 다수의 서플라이 그 외에 또 하나하나 뭐 다시 정력까지 이르면서 점점 상황은 힘들어졌어요. 네, 뮤탈리스크를 럭커를 더 뽑아가지고 정면을 확 치는 것이 아니라 예. 뮤탈리스크를 더 뽑아서 드랍에 힘을 더 줬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영환 선수가 그렇죠. 연습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전략에 힘을 실어줄 줄 알았다라는 거 뮤탈리스크로 예. 시선을 돌려놓고 마지막에 마무리한 것도 럭커예요. 그렇습니다. 임팩트가 커졌다라는 거 이것이 지금 이영환 선수 그리고 네. 리메이드 폭스가 이번 시즌에 2위를 달릴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1스타트 대결에서 이영환 선수 먼저 승리 따냈고 두 번째는 조병세 박성균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